자, 여러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집 255페이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여섯 문제 나오는데요. 여섯 문제 나오면 반타작을 해야 되겠죠. 세 문제에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또 풀어보죠. 257쪽 보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여섯 문제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정비법상 용어가 11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용어에 따라서 매년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됩니다. 이것도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정비법상 정비기반설이 있고요. 공동이용설이 있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1번은 정비기반설, 2번은 공동이용설을 물어보고 있죠. 1번 정비기반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보면은 이 중에 1번만 공동이용설이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설은 바로 암기할 때 놀마작새집, 구경, 탁하수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도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 남은 다 정비기반설이고요. 2번 주민 공동이용설이 나오죠. 해당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공동이용설이 아닌가. 여기 공동에서 놀마작설, 구경, 타가소 이거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아니죠. 1번. 1번은 바로 아닙니다. 1번은 주택법상 공동택단지 내 제공되는 복리시설의 일종이죠. 복리시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이용설하고 아까 정비기반설은 비교해서 알아보셨죠? 정비기반설. 정비기반설에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들하고 국어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 또랑 정비기반설에는 국어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설명에 해당한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죠. 정비사업이 세 가지 있잖아요.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정비기반설은 양호 하나 바로 노 브랜치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은 재건축사업이다 이렇게. 그리고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역으로서 정비기반설을 극혈하고 노 브랜치 가도에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시행사업은 주관경 개선사업이죠. 그리고 단독택 및 다세대택에 밀집한 지역에서 바로 정비기반설 및 공동용수를 확충해주는 사업 이런 사업을 역시 주관경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블랑시블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 시행 사업이죠.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은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할 사업도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은 주관경 사업이죠. 밑에 해설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설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좀 봐두십시오. 259페이지 정비법상 계획들 중 1번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 약적 기본계라는데 이 기본계는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시험에 나오니까요.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너무 쉽게 나왔죠. 정비 기본계 약적 기본계라는데 기본계는 10년 따로 수봐도 5년마다 다당수 제공부터 하죠. 그래서 5번은 3년이 아니라 5년. 2번 기본계획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요. 이 기본계획에서 3번이 틀렸죠. 3번. 3번이 틀렸는데 기본계획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기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및 단계별 그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생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3번 기본계획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반복되고 있는데 틀린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2번이 또 틀렸습니다. 나왔던 질문 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있죠. 이 기본계획은 아까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합니까? 5년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4번 보면 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 5번이 틀렸는데요.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7가지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관할 시장소한테 미리 허가받고 하도록 되어 있죠. 건공, 토토토, 물축. 이때 물건을 몇 개월 이상 그 안에다 쌓아둘 때 허가받느냐? 정비관에다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고 1개월 미만으로 쌓을 때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고로 5번이 틀렸던 것이죠.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개월 동안 쌓아둘 때만 허가받느냐? 1개월. 그래서 14일 동안은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정비계획과 정비계획이 나와있죠. 자, 1번을 보시면 시장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될 때 이 8도에서는 시장수가 정비구역 지정고자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회사를 보면 박스와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한 거, 이것은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체크해 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2번 보겠는데 2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비관에서 행위 중 시장문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게 되겠죠. 아까 건공 토토토 물 주기로 했죠. 이걸 연상해서 쫙쫙 뽑아내야 돼요. 다만 건축물로 가산축물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지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건공 공작물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고 토서구 설치가 있고 토지 분할이 있고 물건을 일개상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일개상 쌓을 때 중모벌채 식재 이런 것들이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모두 고른 거 그러면 기역 니은 이 공유 수면을 미리 받는다. 이것이 토지 형질병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역시 허가받아야 되고 리을도 허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닭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정비구역의 지정구역은 일정한 경우에는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아닌 거 이겁니다. 그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고 5번이 틀린 것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구역에서부터 몇 년이 될까지 사업 신가를 신청하려면 바로 해제해야 된가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정비사업 시행방법 나옵니다. 이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또 처음에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은 좀 잘 짝짓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행방법이 다섯 개, 이것은 두 개, 이것은 한 개 이렇게 돼 있죠. 이 재건축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딱 하나인데
인가받은 관리 침묵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그리고 오피트를 건설 공부하는 방법.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이때 오피트는 그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일 때에만 가능하고 바로 오피트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이면 허용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죠. 환지 공급 방법도 있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은 관만되고요. 관만. 그다음에 이건 다섯 가지 따로 있죠. 바로 이것은 그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확충해주고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법, 스스로 개량하는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그 정비요구 정비 일부를 수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등 소유자한테 우선 공급하는 법, 또 대지만 만들어서 토지등 소유자 그 애의자에게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수용 방법을 하죠. 수용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땅을 개발해서 원주인한테 주는 환지 공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분양 시정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자들한테 분양 시정 받아서 건축물하고 대지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그런 인가받은 관리 침묵에 따라 건설하고 공급하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의 방법을 혼용화해서도 할 수 있다. 혼용 방법은 주관경 개선 사업만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되고요. 이걸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은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맞고 2번은요. 오피틀이 들어가서 틀렸죠. 오피틀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등장하냐? 재건축 사업.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기역과 디귿.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 추진회와 정비사업조합 주민 대표인데요. 1번.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게 된 것. 자, 이 동의 요건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해설을 통해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시장군수 등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는다. 그때는 바로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등받아야 되고요. 재건축 사업의 추진해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정비계획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것이죠. 다시 미안합니다. 그 토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거. 그다음에 여기 그 269페이지 해설을 잘 봐두세요. 주택단지 안하고 주택단지 안 지역의 동의자 수 정확하게 짝짓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장에. 2번도 같은 문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토지등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호 소유로 구성된 조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 토지등호 소유자가 있다 그때 토지등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다 하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이 20명 넘어버리면 조합 만들어 삽니다만은 그래서 토지등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 1번 토지등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이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자, 이 100명 초과하냐 그리고 이하냐에 따라서 이사 수가 달라지는데요. 이사 수는 바로 100명 이하이면 3명 이상을 두고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해설을 통해서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고요. 3번 아까 했던 그런 내용인데 또 나왔죠. 그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기에 포함되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 등을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등을 받았죠. 그 다음에 4번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 경우는 조합원 3분의 3의 찬성을 의결해야 된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제하해야 돼. 그걸 제하고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 조합원 3분의 3의 찬성을 의결해야 되죠. 틀렸고 5번 대원에는 임기 중 거래된 그 조합장을 보고를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다. 조합장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대원에는 임기 중 거래된 조합장을 보고를 선임할 수 없다. 오 맞네요. 이거 맞죠.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대원에는 임기 중 거래된 조합장을 보고를 선임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서 만다고요? 대원이 아니라 총회에서.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문제 4번 나오죠. 이 4번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 위치 변적이 포함되어야 되고 맞고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구상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걸로 본다. 자, 그래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시가 된 날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고시했다면 고시가 된 날이 아니고요.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 오늘 고시했다면 다음 날에 취소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도 잘 나온 건데요.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꼭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이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가의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5번 아까 강조했던 건데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기에서 오피스텔 건설 공부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적 상업적 이의 측에서 오피스텔 건설 공부할 수 있다. 이 오피스텔 건설 공부하게 되는 재건축 사업은 그 사업장이 준주거적 상업적 일대만 가능하지 준주거적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상업적도 아니다. 그 안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할 수 이건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277페이지 조합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 내용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자, 가볍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정관 기재 병 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등등등 이런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 총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 조합은 얼마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바로 얼마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할 수 있는가?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총회를 처리받은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까지 그 여러 가지 일정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느냐 7일 전까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비법상 주관경 개선사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 시장 군수 등은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재 2분의 1이한 경우 세입자의 동의 없이
토지 주동사 등을 바로 주관경 계사 사업 시행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맞고. 그다음에 이 니은 사업 시행에는 정비 외유소, 정비 기반설 및 공동 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공용 토지 동소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 방법, 환지 공법으로 혼용해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관경 사업만 혼용만 인정되죠. 디귿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하여 정비 내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주택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한 조치를 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6번 주호 및 대표 등인데 틀린 거. 1번 토지동호 소자가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주민 대표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 1번 질문은 맞습니다. 이 토지동호 소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을 원해서 시장, 군수 등이라든가 토지, 주택공사 등이 그 사업을 넘겨받았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러면 토지동호 소자는 의무적으로 정비구 지정 후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2번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5번 상가 세입자가 있죠. 이 주민대표인은 주민대표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기구입니다.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라는 것은 그 사업장 안에 재개발은 토지소유자,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건설사, 지상권을 말하고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라는 것은 정비구 안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물이 그 부속 토지소유자를 말하죠. 그래서 세입자는 이런 주민대표 결성할 때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세입자 남대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법에서. 그래서 5번 그건데요. 상가 세입자는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 사항에 관하여 시행 규정을 정하는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다가 틀렸죠. 없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우리가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